안녕하세요. 뉴탐스런 사회의 지리파트의 강봉균입니다. 오늘은 56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촌과 지속 가능한 발전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9페이지에 있는 오늘 바로 세 번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의 큰 주제는 이거입니다. 환경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지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모 1번에 보니까 바로 지구 환경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이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산업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업의 여러 가지 물질들,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자원에 대해서 배웠죠. 석유, 석탄과 같은 바로 뭐냐면은 화석 연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바로 나오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각종 뭐가 또 나오냐면은 오염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CO2와 오염 물질이 바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게 되냐면은 그렇죠. 바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염물질들이 그렇죠. 비와 결합이 되어서 내리는 바로 그렇죠. 산성비. 이러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와 같은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계속 가볼까요? 자, 화석연료가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지만 CFCS라고 해서 거기 보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염화, 플루오, 리화 선생님도 지금 다 못 외웠는데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CFC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요. 바로 뭘로 사용이 되냐면은 냉매제입니다. 그래서 냉매제가 뭐냐면은 냉장고 같은 것들 보세요. 냉장고 안을 항상 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헤어스프레이 같은 것들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CFC가 바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성층권에 있는 바로 우리 이 오존층 을 파괴하는 효과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요즘 북극 같은 곳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피부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내장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바로 식량 생산 확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량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브라질과 같은 곳에서 콩이라든가 옥수수를 너무 많이 심게 되면서 바로 브라질에 있는 최대의 열대 밀림 셀바스와 같은 이러한 그렇죠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파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된 것과 함께 각종 뭐냐 그렇죠 여러 가지 화학 비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비료 같은 것들을 또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토양 오염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모 1번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배울 내용, 오늘 배울 내용의 그렇죠 큰 흐름을 잡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그 다음에 뭐 산성비, 황사 이러한 이제 각종 지구 환경의 변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운다고 했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 네모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건지 다들 쉽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석유나 석탄과 같은 바로 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냐면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각종 열대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분별하게 그렇죠. 벌목 베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나무들은 우리와 반대로 호흡을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만 나무는 뭐를 들이마시냐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돼요. 근데 이 나무들이 베어내게 되니까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는 게 줄어들게 되면서 그래서 크게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기 중에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거죠. 이산화탄소. CO2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온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와 같은 효과를 일으킨다. 바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매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바로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구 온난화가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하단에 보면 온실 효과가 지금 글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온실효과, 비닐하우스와 같은 효과라고 했어요. 이 지구는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태양에너지죠. 이 태양에너지를 지구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남은 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대기 중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다 쓰고 남은 것들을 내보내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 우리 비닐하우스 보세요. 그 안에서 겨울에 세운 좋아하는 딸기, 그 다음에 삼겹살, 상추가 기를 수 있는 거는 기온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뭐예요? 어느 정도 햇빛은 많이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안에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대기 중에 CO2가 태양에너지는 들어오게 하는데 다 쓰고 남은 지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다 쓰고 남은 걸 보낸 거를. 근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게 못 나가고 자꾸 이 안에 그렇죠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다른 말로 이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서 온실 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지구 온난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이 뭘 정리했냐면은 일단 원인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관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은 바로 북극이라든가 남극 또는 고산지대에 있는 바로 뭐가 녹아내린다는 거. 그렇죠.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하가 어떻게 되냐면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바다에 이제 우리 뭐가 떠있냐면 빙하가 떠있는데 이 그렇죠.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팥빙수 시켜가지고 처음에 어떠냐면 물이 거의 없다가 점점 팥빙수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 계속 차오르는 거 봤죠. 바로 이 빙하가 줄어들게 되면서 즉 빙하가 녹게 되면서 바닷물의 높이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닷물의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해 물수자 면이라고 해서 해수면이라고 하죠. 이 해수면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해수면은 요 정도 있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만큼 바다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서 바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지금 여기도 있지만 바로 해안에 낮은 곳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가 바닷물이었으니까 이런 데가 육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이러한 곳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그렇죠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해수면이 어떻게 되냐? 상승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바로 해안 저지대 같은 곳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침수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은 괄호 2번에 영양되어 있고요. 아이고 아파라.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 거 아니? 칠판 받침대에 봉균생 저기 손가락 부딪히는 소리. 자, 일단 아픈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영양과 지금 교재 3번에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사례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사실 교재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걸 같이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는 대표적인 곳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통 시험 문제 낼 때 또는 수능 같은데 시험 문제 낼 때는 여러 사례를 주고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이유를 골라라 또는 이로 인해서 더 나타나는 문제를 골라라 하고 해당하는 사례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 인도양에 있는 신혼여행 많이 가는 바로 몰디브입니다. 그래서 이 몰디브 같은 곳들이 현재 어떻게 되냐 일부 가라앉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은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주변에 보면은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TV에 되게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 그 공항 활주로 주변에는 좀 덜 잠기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이 잠겨서 사람들이 거의 활주로 불근으로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잠기니까 인근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뉴질랜드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발루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뉴질랜드로 현재 이민을 가고 있는데 그것도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지역이나 국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바로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은 기후 난민이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에 없던 겁니다.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면은 전쟁이라든가 분쟁에 의해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딴 데 막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난민, 바로 기후 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마다 다르긴 한데 선생님 저희 교과서에는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인도 옆에 위치한 나라인데 이 방글라데시 역시 국토의 대부분이 현재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잠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장 많이 나온 사례는 이거이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홍수, 가뭄, 폭우 등에 바로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은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요. 기후를 보면 되게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서울과 같은 곳에서는 게릴라성 폭우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소나기인데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다가 그러다 어떤 데 너무 건조하다가 그래서 바로 자연재해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니까 모기라든가 기타 등등 바로 뭐도 증가하게 되냐면은 병충해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각종 질병이 증가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기온이 올라가니까 우리 옛날에는요 바나나 파인애플 안 됐는데 이제는 이런 게 가능해요. 바로 농작물 재배에서도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영향과 사례 같이 공부한 게 좋고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기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해줄 게 있어요. 바로 교재 181페이지 주제탐구 자료를 보면서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현상은 뭐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보니까 70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점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바로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가는 바로 어떤 현상을 나타낸 거냐? 그렇죠. 위에 답이 있네요. 지구온난화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뭘 추가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보통 요 단원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는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사례는 뭐였냐면 몰디브, 투발루 세 개의 다른 나라 사례인데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요 강의 끝나고 뒤에 있는 탐스러운 교재에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역시 온난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일부 어떤 교재는 한반도도 어떻게 되고 있냐, 온난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변화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로 선생님이 이 자료 옆에다가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절 변화예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굳이 필기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여름이 점점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있는 이러한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벚꽃이라든가 개나리가 같은 꽃의 개화 시기죠. 즉 꽃이 피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늦어질까요? 빨라질까요? 그렇죠. 빨라지게 되죠. 과거에 3월에 핀 꽃이 현재는 그렇죠. 3월 전에 핀다거나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느려진다, 빨라진다를 여러분 잘 챙겨야 돼요. 그리고 꽃의 개화 시기는 쉽게 따라하고요. 자, 이거와 비슷한 또 내용이 있어요. 자, 단풍이 드는 단풍의 시작 시기는 빨라지게 될까요? 느려지게 될까요? 요거를 헷갈리게 돼요. 그러면 단풍이 왜 드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단풍이 보세요. 이파리, 우리 식물들은 녹색인데 추워지니까 제가 엽록소 색소가 녹색에서 빨강색 저는 노란색 바뀌었어요. 근데 더 추워요. 이파리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풍은 주로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오게 돼요. 즉 추울수록 빨리 들게 돼요. 저 단풍인데 10월에 들었는데 요즘 10월이 예전같이 춥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월 돼야 추워져요. 저 10월에 들던 단풍인데 이제 11월에 들게 돼요. 바로 단풍의 시작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죠. 늦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첫 번째 바로 식생, 나무의 변화가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도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자료예요. 농작물 재배가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귤이라든가 한라봉이나 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제주도에서만 자랐지만 현재 일부 남해안 지역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고요. 우리 보성 녹차 유명했던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여름에 더운 게 아니라 서늘한 데서 자라는데 원래 사과가 자라던 곳이 옛날보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대구 사과 유명했는데 기온이 이제 너무 올라서 재배가 안 돼요. 경상북도라든가 강원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농업에서 내용 많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이죠. 자 작물 재배의 북한 개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작물 재배의 북한 개선이 뭐냐? 선생님 그림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자, 보통 우리 식물들은 어떤 곳에서 잘 자랄까요?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작물이다? 선생님 좋아하는 고구마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땅끝마을 해남 황토 고구마가 유명한데, 자, 고구마가 여기 남쪽 여기까지만 자라고 그 위로는 추워서 고구마가 잘 못 자란대요. 실제로 고구마는 따뜻한 곳에서 자라요. 감자는 냉양성 작물로 좀 여름이 선한 강원도지만 고구마는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고구마라는 작물의 자세히 말 쓴 거 보세요. 자, 북쪽에 뭐예요? 한계선이죠. 즉 이 고구마라는 농작물이 요 한계가 돼서 위로는 못 자라요. 근데 마지막 북쪽의 한계선이라고 해서 북한계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되면 작물재배의 북한계선이 밑으로 내려오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게 될까요? 이거를 암기를 해놓으면 시험 딱 들어가서 헷갈려요. 그때는 암기가 아니라 선생님 그림 그리면 쉽게 해결이 되죠. 예전에 이런 것들은요 따뜻하지 않아서 재배가 안 됐는데요.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재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쁜 말로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은 북쪽으로 얘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북쪽의 한계선도 어떻게 되었냐면 위로 올라갔죠. 작물 재배의 북한계선. 북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잘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새우 아까 말한 냉양성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가운 데를 좋아하는 작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사과예요. 그래서 냉양성 작물인 사과 역시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가 더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식생의 변화 봤고 농업의 변화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기후의 변화를 볼까요? 자, 바로 겨울이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 선생님이 용어 많이 내세요. 하천의 결빙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천이 어느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따뜻해지니까 감소하죠. 그런데 자, 여름을 잘 보여주는 수치가 뭐냐면은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열대야. 열대야, 어우, 한여름에 무지 더운 건데 어느 정도 더운 거냐? 일 최저 기온이, 말 그대로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낮은 것도 25도 이상이 넘어가요. 그러면 오, 하루 중에 제일 차가운 것도 25도 이상이다? 엄청 더운 거죠. 그럼 이 열대야 발생 이슈는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 뭐냐? 우리 농업에서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어업에 있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해안의 이제 주요 어종 변화를 보면요. 과거 동해안에서 이제 주로 잡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명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명태는 어떤 어종이냐면은 한류성 어종이라고 해서 바다의 수온이 차가운 데서 주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징어, 꽁치, 쥐치, 주로 이제 갈치, 쥐치, 멸치, 치로 끝나는 애들이 주로 이제 따뜻한 바닷물, 난류성 어종이 돼요. 새 웃는 이유는 갑자기 회가 먹고 싶어져서 그런데, 아, 이게 멸치를 생이 얼마 전에 먹어봤어요. 이 멸치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잡히자마자 바로 죽기 때문에 이게 배에서나 먹거나 정말 이게 제대로 이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야, 멸치건 회로 먹어도 고소한 게 맛있더라고요. 갈치에도 유명하잖아요. 암튼, 난류성 어족이에요. 근데 지구온난화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한류성 어종 보세요. 2000년 되니까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류성 어종은 점점 어떻게 되겠냐면은 얘가 잡히는 양이 어떻게 되겠냐면은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명태 대부분은 러시아 같은 곳에서 수입한 겁니다. 근데 뭐가 증가했냐면은 오징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난류성 어종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어업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봤겠지만 오히려 세계의 변화의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이 더 많고요. 지리 선생님들 대부분이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꾸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챙겨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번, 네모 2번,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지구온난화 끝났고요. 자, 이제 교재 뒤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봤더니, 자, 네모 3번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요게 나오고 있네요. 사막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지구온난화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얘도 비중이 있는 애가 돼요. 자, 그러면 사막화의 뜻을 보면은 말 그대로 사막이 아닌 지역이 사막화 될 화자죠. 사막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이 사막으로 바뀌냐면은 자, 요거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스텝이라는 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냐 하면은 사막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사막화라고 해요. 그러면 스텝과 사막은 뭐냐? 자, 요거를 보통 지리생들 여러분들 수업시간 아마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있어요. 되게 비가 적은 기후를 건조기후라고 하고요. 이거를 알파벳으로 B로 보통 써요. 열대기후는 A, 온대기후는 C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건조기후도 얼마나 건조하냐에 따라 바로 이 두 가지의 기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이라고 하면은 조금 덜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프리차라는 땅인데 대체적으로 강수량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1년 내린 거죠. 연간 수량 250에서 500mm에 해당하는 지역. 그래서 그나마 짧은 풀이 자란다는 스텝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곳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징기징칸의 후예들 있죠. 그렇죠. 징기징칸 이런 나라. 그래서 중국의 내륙에 가면 몽골 같은 나라 보세요. 짧은 풀이 나 있고 막 말 다다다다 달리고 막 거기에 이동 생활하고 양기르고 이런 곳이에요. 바로 이게 스텝이에요. 근데 사막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렇죠. 막 모래 이렇게 있고 낙타 지나가고 그렇죠. 간혹 이제 있는 뭐 오아시스 정도 있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사막의 연강 수량이 훨씬 적죠. 그래서 사막은 연강 수량이 0에서 250mm 이하예요. 그래서 보통 사막화라고 하면 바로 이 스텝이라는 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냐. 사막으로 바뀌는 걸 사막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거 이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사막화의 원인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적인 요인 이거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상 가뭄과 같이 바로 이상 기온에 의해서 건조하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도 크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험에 내는 원인은 이쪽이겠죠. 인위적인 원인이에요. 바로 뭐냐? 여기도 있지만 과도한, 즉 지나치다라는 거죠. 과도한 농경, 그 다음에 목축인 거예요. 이 스텝이라는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농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특히나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관계시설이라고 합니다. 지하에 물수루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을 짓거나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거나 댐을 만들거나 어쨌든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관계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물을 많이 쓰거나 지하에 있는 물을 많이 쓰거나 지나치게 농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양이나 낙타나 너무 많은 목축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스텝이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과도한 농경과 목축 또는 과도한 뭐가 되냐면 아까 쌤 설명한 관계농업.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인위적으로 이 땅을 그렇죠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서 바로 사막이 아닌 지역이 뭘로 바뀌게 된다? 사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위적인 요인을 선생님들이 더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자료 하나 보고 갈게요. 바로 여러분들 교재 181페이지에 보면 사막화의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환 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하나의 관계가 딱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원인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내용은 뭐냐? 여기 있죠.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더 많은 가축을 필요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방목이 뭐냐? 목축이죠. 목축의 한 종류예요. 가축을 기르게 되고 지나치게 많은 나무를 베면서 농경지,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산림과 초원이 파괴되면서 사막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로 사막이 아닌 지역이 사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어떻게 하시냐? 바로 자료를 가지고 출제를 하시는데요. 자, 이 자료 말고 아까 봤던 가 자료 말고 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주시고 어떻게 하냐? 다음은 어떤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에 나타난 것이다. 이 지역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음은 어떤 기후 변화를 지도에 나타난 것이다. 이거의 원인으로 옳은 것. 그래서 이 나 지도를 보는 순간 이게 뭐인지를 알아내야 되냐면은 이거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막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의 주요 큰 사막들, 그 주변에 바로 쌤 설명한 스텝이 있거든요. 그거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고요. 요거를 주관식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사헬 지역 또는 사헬 지대라고 합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죠. 누구냐면은 아프리카에는 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바로 뭐냐면은 얘예요. 사하라예요.
또 우리가 사하라 사막이라고 한 게 이게 재밌는 게 이쪽이 이제 아랍어를 쓰거든요. 사하라 자체가 이미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하면 사막 사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색깔을 보면 요 사하라는 사막 지역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막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스님 설명한 바로 사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사헬은 이번에는 무슨 뜻이냐?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뭐냐? 사하라 사막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랍어로 사헬이라는 게 가장자리를 뜻해요. 그러면 이 사헬 지역은 샘 설명한 대로 사막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강수량이 많은 바로 대표적인 뭐였냐면은 스텝 지역이었어요. 근데 얘가 뭘로 바뀌고 있다? 바로 사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헬 지역 대표적인 곳 알아두시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왜 알아둬야 되냐?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요. 여기에 크게 이렇게 닭처럼 생긴 나라 중국이죠. 근데 중국도 보면 알지만 중국 서비에 고비 사막, 타클라 사막 같은 중국 서부에도 이제 사막이 많아요. 근데 이 중국 서부의 사막 주변에 역시 바로 스텝이라는 몽골 초원과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서부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영향을 줄까요? 바로 여기서 봄에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현상이 황사고 중국 서부가 점점 사막으로 많이 바뀔수록 그렇죠. 봄철에 우리나라한테 날아오는 황사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알아놓고 싶은 사람들 여기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면적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지금 이 스텝이라는 지역들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떠올리면은 바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과 중국 서부를 딱 보인다. 사막화 현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곳들 이제 지역을 봤고요. 이제 이 사막화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만 정리를 하면은 요 내용은 끝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교재 보니까 180페이지 관로 2번의 영향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 굳이 필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교재 그냥 줄을 치거나 그냥 읽고 가기만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뭐가 될까요? 이제 사막으로 바뀌니까 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져요. 오, 가축 기르려고 했더니 풀도 없어요.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다른 지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동해요. 난민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돼요. 이 사람들이 멀리 가는 게 아니죠. 그나마 여기에 있던 우리 사막이로 바뀌었으니까 딴 스텝으로 가자. 그 이 사람들이 여기 몰리면서 여기도 이제 또 어떻게 돼요? 과도한 목축 넘겨서 여기도 또 사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난민이 이주한 지역에 또다시 사막화가 되는 바로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종이 다양성이 파괴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사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례에 보면은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사례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1번 사헬 지역은 설명했고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바로 동그라미 2번 아랄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아랄해의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소해요. 선생님 집에 온갖 교과서는 다 있는데 어떤 선생님 교과서 이제 명칭만 어떤 애는 아랄해와 함께 중국의 차드호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러한 저러한 지역들이 위치한 호수의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사실은 스님들 중에서 일부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 자료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있거든요. 184페이지 이제 2번 문제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아나운서가 서 있는 이 배경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호수처럼 느껴지지 않죠. 근데 과거에 여기가 호수였다는 증거가 지금 보여요. 밑에 보니까 배가 있죠. 과거에 여기가 아랄해였어요.
근데 이 면적이 어떻게 되었냐면 점점 줄어들었어요. 바로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뭐였냐면은 관계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목화 농업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 아랄레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경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선생님 중에서는 뭐를 또 출제하기도 하냐면은 이 아랄레 면적이 감소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그렇죠, 피해가 나타나나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호수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호수는 또 철갑상어라든가 여러 가지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호수의 면적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어업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랄의 주변에 그나마 농업을 했는데 이제는 아랄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농업 생산 역시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수였던 곳이 사막으로 바뀌면서 이 모래먼지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덮쳐가지고 피해를 주기도 해요. 바로 염분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염분이 바람을 타고 또 마을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면 이제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랄레에 관한 내용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교재에 지금 없어요. 뉴탐스런 내용에 정리는 안 돼 있고요. 자, 그런데 교재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또 추가로 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요거를 184페이지에 있는, 185페이지에 있는 4번 지도를 가지고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출판사마다 교과서 선생님 분석해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어차피 이 내용이 우리 여기 탐스런 교재 내용 정리는 많이 안 돼 있지만 문제는 얼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점점 하천에 뭐냐면은 유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겠지만 지구온난화가 여러 가지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냐면은 석유, 석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활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 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물 분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요 단원에서 공부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물 분쟁이 증가하는 하천들이 또 특색을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자, 요 지도에 가나다라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네들을 보려고 하니까 여기는 하천을 보려고 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긴 하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프리카 여기 이집트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요 하천이 바로 뭐냐면은 나일강이에요. 그다음 요쪽에 이제 터키 쪽에 고원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해서 이라크에서 쭉 빠져나가는 요 두 개의 강이 여러 아닙니다. 티그리스 및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바로 뭐냐고 선생님 써드릴게요. 나일강. 그 다음 선생님 말한 대로 티그리스 및 그 다음에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러한 강들에서 물 분쟁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바로 첫 번째 특징은 국제하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하천이 뭐냐? 말에서 느낌이 나겠지만 한 국가에만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 즉 여러 국가에 흐르고 있는 하천이에요. 근데 이 국제하천에서 물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잘 보세요. 자, 이쪽이 하천의 상류다. 그 다음에 이쪽이 하류다 해보세요.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물을 다 쓰게 되니까 하류로 가면서 물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에 위치한 국가가 지금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일강을 두고는 상류에 위치한 수단, 그 다음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티그리스 및 유프라티스 강에서는 위에 위치한 상류의 터키와 하류에 위치한 이라크가 지금 물 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하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바로 어디를 통과하는 경우냐면은 건조 지역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하라 사막, 이쪽 이라크도 사막이죠. 그만큼 사막에서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이들 지역에서 물 분쟁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요런 데 표시해 놓고 여기는 무슨 분쟁이냐면 그렇죠. 바로 물분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분쟁까지 봤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은 편이네요. 자, 또 선생님들이 추가로 내는 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를 또 선생님들이 중요하세요. 지금 우리가 네모 3번에서 뭐를 봤냐면은 사막화를 봤는데요. 이 사막화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아까 봤겠지만 이거죠. 중국 서부에 위치한 지역에 그렇죠. 바로 이 사막이 점점 그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와 함께 또 수업을 하시고 문제로 많이 내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바로 황사.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부 내용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요 추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의 교재 없고요. 고3쯤 되면은 수능 특강이나 여러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있고요. 황해 건너 지금 중국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한 대로 중국 서부에 있는 이런 사막의 모래먼지가 뭐를 타고 이동하는 거냐면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온대 지역, 중위도에서 부는 이걸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편서풍이에요. 그래서 편서풍이라는 바람을 이렇게 불어온 거예요. 서에서 동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서쪽에 있는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바로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서부의 사막의 모래먼지가 뭐를 타고 이동해 온다?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온다. 근데 이 현상이 주로 언제 발생한다? 봄철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사는 좋은 점보다는 사실 악영향, 나쁜 영향이 많죠. 황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시야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시야가 가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죠. 비행기가 잘 못 뜨거나 이런 게 돼요. 그래서 교통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세, 그렇죠. 오염물질들까지 오게 되면서 바로 우리가 그렇죠. 눈이 따갑거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각종 질환이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와 같은 공장의 기계 같은 데 들어가서 불량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기계 손상.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황사이고 점점 중국에서 사막화가 진행될수록 뭐도 증가하냐면은 황사 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황사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냐면요. 요런 자료를 주게 돼요. 그래서 요런 자료를 주고 얘를 가려놔요.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후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게 돼요. 그래서 발생 일수를 보니까 자 과거 보라색, 최근 지금 파란색 했는데 보세요. 과거나 현재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달이 언제입니까? 3, 4, 5. 아, 주로 봄철에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아 황사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지만 과거의 3월 달에 발생한 것보다 현재 최근에 더욱더 증가했고요. 4월, 5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추가로 되게 내용을 좀 많이 했죠. 선생님들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렇죠. 중요도에 따라 가르친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교를 커버할 수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0페이지의 오늘의 마지막 내용 정리 바로 네모 4번이 되겠죠. 네모 4번을 보니까 뭐냐? 오늘까지 지금까지 봤던 바로 이 각종 황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하기 위한 그렇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이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의 황사만 하더라도 중국의 사막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듯이 이 환경 문제는 이웃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다르다. 자, 2번 지구촌의 협력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바로 여러 가지 환경 협약들이 있어요. 즉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여러 국가가 지금 그렇죠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 협약들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고요. 바로 뒤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지만 바로바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협약 뭐냐면은 이거예요.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그래서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바로 뭐를 해결하기 위한 거냐? 오존층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협약 이름과 이 협약이 어떤 구체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젤 협약이에요. 이 바젤 협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있죠. 화학 비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공업의 폐기물들을 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유해 폐기물들을 서로 버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생물 다양성 협약이에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여기는 딱 이미 느낌이 나요. 바로 다양한 그렇죠 생태계 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협약이죠. 그래서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밀림이 파괴되면서 다양한 현재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죠. 많은 내용이 딱 보이죠. 바로 아까 봤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협약과 함께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뭐예요? 중국에 직접 가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우리나라도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협약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협약 얘도 딱 보면은 보입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죠. 바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협약이 기후변화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교토의정서라고 해서 일본의 교토에서 이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환경협약 여러분의 교재는 지금 한꺼번에 정리가 안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많이 출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아직 하나 남았죠. 바로 오늘의 배운 내용을 그렇죠 간략한 진문으로 정리하는 뽕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no, come on. Joey Crack the Dawn, Thalia. TM. You're just another winner. Yeah. 자, 이렇게 해서 뽕큐 내용 봤고요. 오늘은 선생님 간만에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많았고 추가된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자료실에 내용 예쁘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자료 다운받아서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강입니다. 다음 57강에서는 지구촌과 지숙간 가는 발전, 바로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